함께해요. 함께해요. 쉐어 해피니스. 쉐어 해피니스. 함께해요. 쉐어 해피니스. 네, 엘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상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받았었는데 친한 친구한테 이제 저를 뭐 그린 그림이 굉장히 기억이 나요. 오랫동안 또 정성 들여서 연필로 이렇게 그렸던 그림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. 모래 그릇이라는 책이고요. 일본 작가의 추리 소설이고 또한 이번에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작품입니다. 하나는 올리브 키터리지는 작년에 필리처상을 받았던 그런 작품인데요. 두 권의 장르는 다르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또 인간의 마음과 내면을 또 그린 작품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. 그때 감성과 느낌 같은 것들을 연기하는 게 힘드시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. 네, 엘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고아라입니다. 작품하기 전에 자료를 되게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또 그때 시대에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나 뭐 농구 대잔치부터 드라마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신문 스크랩을 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. 촬영이 되게 재밌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먼저인 것 같아요. 그런 따뜻한 마음,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 챙기게 되고 가까이에 있는 뭐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. 일단 마음가짐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보양 씨, 저희 같은 동갑내기인데 피부 관리 비법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박보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굳이 꼽자면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과 항상 밝은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.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먹어보는 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술도 못 먹거니와 그래도 이번에는 그러면 친구랑 둘이라도 포장마차에서 술 먹어보는 거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요. 제목이 피 끓는 청춘이라는 영화인데요. 청춘 로맨스입니다. 이종석 씨와 같이 촬영을 했고요.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구 일진으로 나옵니다.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요. 한 번도 못 보셨던 모습을 보실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 상반기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. 엘르 여러분 사랑해요. 마무리 잘하시고요.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. 저는 또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